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프린트물 잠깐 보겠습니다. 자, 거기 맨 왼쪽 편 다섯 편이십니다. 그 중에서 1편 총치 우측 들어가면 주체 객체의 변동이죠. 그 다음에 변동 그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 01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차례 순서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거기 2장하고 몇 장이죠? 2장, 3장 있죠? 우측에 보시면 무슨 요건 나오죠? 응? 효력 요건 나오죠? 자, 그럼 여기 당사자,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목적, 오타입니다. 쓰세요. 적법성, 타당성. 목적은 적법성, 무슨성, 타당성, 의사 표시는 단독 허위 표시와 무슨 표시, 통정 허위 표시, 그 효력 요건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자꾸 눈도장을 찍어 두셔야 됩니다. 자,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효력 문제 있겠네. 무효다, 취소다. 무효,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 두 번째, 목적, 적법성, 무효, 타당성, 무효입니다. 같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효는 줬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때 쓰는 용어가 뭐죠? 그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불법 원인 급여. 다음 허위 표시 혼자 한 경우하고 뭐가 있어요? 짝한 경우 있겠네요. 자, 같은 점은 뭡니까? 같은 점. 단독 허위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같은 점. 허위 표시지 뭐. 허위 표시. 그러면 허위 표시가 뭐예요?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 알고 하는데 짜고 하느냐 혼자 했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짜고 한 경우에는 무효. 혼자 한 경우에는 원칙 유효. 예외 뭐죠? 무효. 그 효력 요건 있는 곳이 몇 페이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34페이지하고 몇 페이지요? 35페이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들 출발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둥 잡아서 열심히 돌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 했다 하시고요. 그래서 35페이지에 밑에 보면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행위 능력 차이점이 거기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적법성 타당성은 페이지 몇 페이지가 있다? 39페이지하고 몇 페이지요? 41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그게 적법성 타당성. 그래서 103조는 거기에 746조가 붙어 다닌다는 것. 다음에 이제 의사 표시는 중요하기 때문에 건너가서 65페이지에 뭐가 있고요? 진의 아닌 의사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68페이지에 뭐가 있다? 무슨 표시요? 통정 허위 표시. 그러니까 책 공부하실 때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그 여백의 미를 한번 살리시라는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을 기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뭐한다 이렇게 넘어가서 그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총칙은 몇 가지 여기? 효력 요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있으면 이제 거기다 계속 붙여서 연습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법률행위 이제 대리에 가는 얘기입니다. 뭐에 가는 거? 자, 대리. 자, 그럼 여기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챕터 4가 있어요. 법률행위 대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절, 3절, 4절이 한 묶음이죠. 대리에서 대리권, 그 다음 뭐죠? 대리행위, 그 다음 뭐예요? 대리효과. 여기 이제 대리의 선명관계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복대리가 있고, 6절에 무슨 대리?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데는 그 무권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무권대리는 효력이 확
확정 무효일까요? 불확정 무효일까요? 불확정 무효죠.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행위 능력 취소죠. 취소. 취소는 뭐죠? 취소는 불확정 유효. 무슨 유효요? 불확정 유효입니다. 그러면 효력 요건 찾아가 볼까요?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자, 효력이 없다가 두 글자로 뭐죠? 무효. 효력이 있다가 뭐죠?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무효도 다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1, 2. 유효도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 연습합시다. 뭐, 다시 해보세요. 시작.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이야. 그럼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아니 불자 써서 뭐예요? 불확정 무효고, 이쪽은 확정 무효. 3번은 아니 불자 써서 뭐다? 불확정 뭐다? 유효. 4번은 뭐죠? 확정 유효예요. 자, 취소가 몇 번일까요? 응? 취소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시험에? 시험은 이거하고 3번을 반드시 내야 돼요. 몇 번과 몇 번이요? 시험에 나오는 거 가지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취소는 뭐에 관한 얘기고? 불확정 유효고. 거기 묶건대리는? 응? 불확정 무효가 되죠. 자, 행위 능력 없는 자 대표가 누구죠? 미성년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 6절에 묶건들이 있죠. 거기다가는 제가 사람을 하나 투입합니다. 써보세요. 망나니 아들 써보세요. 무슨 아들이요? 망나니 아들 했습니다.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그러면 거기 효력 요건에 당사자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있어요? 행위 능력 없죠? 행위 능력 없는 미성년자는 무슨 유효가 될까요? 불확정 유효가 되겠다. 무슨 유효요? 자, 그럼 이제 묶건 대리가 포인트라는 것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대리가 도대체 뭐가 대리일까? 자, 대리할 때는 가장 키워드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랑 맺죠? 당사자끼리 맺겠죠? 자, 병으로 고쳐볼게요. 자, 토지 팝니다. 자, 뭐 달라? 돈 주세요. 이쪽은 재산권 주세요라는 청구권이 발생한다. 자, 매매는 법률 행위이다 아니다? 매매는 법률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자, 돈 달라, 물건 달라는 결과입니다. 효과죠. 그러면 누구의 당사자하고? 행위의 당사자, 갑하고 병이 있고, 효과의 당사자가 누구하고 누구예요? 갑하고 병이죠. 그러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 이렇게. 근데 대리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 자, 대전에 있고 자신의 토지가 만약에 제주도에 있어. 직접 내려가서 팔면 좋은데 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친한 친구한테 을한테 부탁하죠. 내 토지를 좀 뭐 해달라? 그러면 부탁받은 을이, 네, 자, 무슨 자격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만약에 뭐 하게 되면 병하고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 달라는 얘기고?
이거 달란 얘기고 이쪽은 재산권, 청구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특징이 뭐죠? 행위는 누가 하고 누가 하는데? 행위는 이렇게 하는데, 응? 효과는 어디로 간다? 그래서 누가 하고 뭐가 달라집니까? 행위와 효과의 당사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대리 특색을 뭐라 그러냐? 행위 따로, 효과 따로. 뭐 따로, 뭐 따로요? 그래서 거기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타이틀 있죠? 프린트물에. 프린트 있습니까? 거기다가 챕터 4 위에다가 뭐 따로, 뭐 따로? 행위 따로, 효과 따로라고 적어놓는다. 행위는 누가 하는데? 대리인이 하는데 효과는 누가 받는다? 본인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을은 뭐라고 써야 됩니까? 계약서에다가 응?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매도인란에는 뭐라고 적어야 되고 갑의 뭐예요? 적어야 되고요. 매수인란은 이 병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요거 갑의 대리인 을 자 요거 들어간 곳을 갔다가 법전에서 찾아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걸 법전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래서 페이지 105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자 105페이지 114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 유한과 표시 뭐에 따랐습니까? 현명한 의사표시는 직접 누구한테? 본인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럼 거기 본인 유한과 표시가 바로 뭐죠? 본인 유한과 표시가 뭐예요? 본인 이름 표시한 거죠? 누구 이름? 그러면 이름 명자 나타날 현자에서 무슨 주의다? 현명주의. 그러면 직접 누구한테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대응하고 있는 거야. 즉 앞에 본인 이름을 표시하면 직접 본인에서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몇 조 얘기한 거야? 이거 이게 114조 얘기한 거라고. 이게 몇 조요? 본인 적으면 효과 어디로 간다고요? 행위는 이렇게 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06페이지 자 115조 있습니다. 본인 유한 건 뭐예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 유한 거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 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 여기 뭐 안 적으면 이거 안 적으면 효과가 어디로 가요? 그게 몇 조? 안 적으면 효과 누가 받는다? 을이 받는다. 자,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전조 제1항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전조 제1항이 뭐죠? 114조 1항 직접 어디로 간다? 효력이 생기죠. 그럼 거기 115조는 7조 단독 코에피시와 같은 맥을 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몇 조요? 혹시 기억나요? 아니라면? 아니라면 기억나요? 그게 몇 조? 107조. 그러면 언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볼까요? 상대방이 몰랐다 또한 알 수도 없었다 한다면 효과는 어디로 간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 얘기야. 아셨습니까? 그게 몇 조? 115조. 다음 116조. 대리행위에 뭐가 있어요? 하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행위 하자가 있어요. 누구 기준 판단해야 돼요? 누구 기준? 갑이야 을이야? 당연히 을이죠. 그게 몇 조? 116조입니다. 몇 조?
그러면 자, 대리인 있고 본인 있을 때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 자, 대리인은 이중 매매에 적극 가담했다. 자, 누구 기준 판단해야 됩니까? 네? 이 사람 아니겠죠? 누구? 대리인 판단 기준 하죠? 그래서 적극 가담하면 어떻게 돼요? 응? 무슨 무효? 무슨 무효? 이게 적법성 무효, 타당성 무효? 예? 무슨 무효? 무슨 무효? 타당성 무효죠. 이중 매매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이중 매매 찾아보세요. 타당성 가가지고. 페이지 45페이지. 몇 페이지요? 45페이지 가시면 45페이지 맨 밑에 3번에 2번에 맨 밑에 기억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중 매매가 몇 조 반에서 무효? 103조 반에서 무효라고 돼 있네. 그럼 이게 어디 무효? 네? 타당성 무효죠? 자, 그럼 거기 있는 이중 매매를 예쁘게 한번 역상해 보세요. 무슨 매매? 제가 어디를 얘기하면은 그 빨리 가서 거길 보셔야지. 맨 밑에 봐야지. 맨 밑에 3번에 2번에 기억. 맨 밑에 찾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 44페이지에 판례가 있죠. 판례 중에서 3번 체킹하시고, 자, 3번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죠?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신탁. 거기 무슨 신탁 나온다? 명의 신탁 역상각형 하시고요. 자, 명의 신탁한 것은 무슨 급여가 아니다. 자, 명의 신탁하고요. 우측에 이중 매매 쭉 연결하세요. 명의 신탁 무효는 어디 무효? 적법성 무효.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타당성 무효. 아니, 거기 무슨 급여가 아니라 했습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법성, 타당성 할 때 명의 신탁 하나 기억하시고 이중 매매 하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면 하자는 누구 기준? 대리인이지. 누가 아니다? 본인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107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자, 판례 사례 맨 마지막에 사회 질서에 반해서 뭐다?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라고 돼 있죠. 그죠? 그렇다면은 어디 무효가 아니고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뭐다? 타당성 무효니까 무슨 급여에 해당한다?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없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116조 거기서 이제 무슨성하고 무슨성을 또 건드린 거예요. 116조에서 116조에서 지금 제가 타당성을 건드렸잖아.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이중매매는 여기서 이중매매 나왔잖아요. 이중매매는 어디 얘기 아니고 적법성 얘기 아니고 뭐다? 타당성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급여가 되죠?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 자, 다음에 밑에 117조 대리인의 무슨 능력? 행위 능력. 자, 거기 의사 능력입니까? 행위 능력입니까? 응? 그러면 대리인은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미성년자 대리인 될 수 있습니까? 피한정 후견인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왜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야기는 행위 능력 없는 자가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계약할 때 이렇게 하잖아. 갑의 대리인 뭐야? 이렇게 현명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하네요. 해죠. 그러니까 우리 미성년자가 이렇게 계약하게 되면 효과가 어디로 가? 갑한테 가는 거지. 누구한테 가는 것이 아니다. 미성년자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는 아무런 뭐가 없다. 불이익이 없다. 그래서 누구도 미성년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러면 갑이 이 계약에 혹시 불만이 있을 때 갑이 자 을의 무능력을 문제 삼아서 뭐 삼아서요? 문제 삼아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왜? 아니 지가 모여놓고 지가 능력 없는 자를 모여놓고 선임해서 계약을 시켜놓고 이제 뭐를 문제 삼아서 무능력을 문제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고 또 누구도 을도 자신이 뭐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무능력을 이유로 이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취소는 누구의 문제야? 이 본인의 문제지. 을은 전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갑도 할 수 없고 누구도 을도 할 수 없고 여기 또 법정 대리인 있겠네? 에? 법정 대리인도 여기 와가지고 을의 뭐를 문제 삼아서 네?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이 117조는 누구를 보하는 조문이에요? 네? 이 병을 보하는 조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취소 못하게 해서 누구를 보한다? 네? 상대방을 보호하는 조문이다. 몇 조가? 117조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정신줄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정신줄이 있어야 돼요? 의사 결정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PP 대리인 가능 단 뭐는 있을 것? 계속이 가로 1번에 1번하고 3번으로 연결돼 있죠. 그럼 거기서 또 뭐하고 뭐가 헷갈리지 않도록 지금 여기 117조에서는 이제 무슨 능력하고 무슨 능력? 에? 의사 능력하고 무슨 능력하고 이거 행위 능력 헷갈리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무슨 요건이 효력 요건이 계속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힘이 돼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절 자 프린트물 보세요. 법률행위 대리 있죠? 자 3절에 대리행위 있습니까? 그 옆에다 조문 쓰세요. 자 114조 115조 116조 117조 적어놓으세요. 챕터 4 법률행위 대리에 3절 있죠? 대리 행위 옆에다가 조문 적는다. 몇 조?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복습한 거예요 지금. 뭔 거라고요? 복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무권 대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대리요? 자 무권 대리는 자 페이지 118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이제 타이틀 제목이 계약에 있어서 무슨 대리? 무권 대리입니다. 118페이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자 망나니 아들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아들이요? 자 아버지 본인이 자 토지가 있는데 해외 여행 중입니다. 망나니 아들 을이 뭐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대리권 있는 것처럼 꾸며서 누구랑 병이랑 계약하겠죠. 그럼 어른 계약 쓸 때 뭐라고 적었을 거야? 아베 대리인 이렇게 적었겠지. 그럼 병은 이자가 대리권 있다고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믿었겠지. 그래서 토지가 어디까지 왔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우리는 돈을 받아가지고 먹튀 하겠죠. 뭐 한다고요? 그러면 이때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몇 번이다? 몇 번? 1, 2, 3, 4 중에서 효력 무권 대리는 1번이란 말이야. 딱 1번이 뭐죠?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상태 있다 그런 얘기야. 아시세요? 무슨 무효? 그러면 일단 병원 갑이 오게 되면요 물어봅니다. 그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이 계약에 대해서 이걸 뭐 할 건지 인정하실 건지 인정 안 할 건지 한번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물어보는 것을 뭐라 하느냐? 최고 한다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최고 독촉. 그럼 독촉하게 되면 갑이 뭐 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죠. 그 인정한다는 말을 추인한다는 말을 해줍니다. 뭐 한다고요?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는 추인 거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요?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이 계약이 뭐가 되고 몇 번? 4번이 되는 거고 거절하면 2번 되는 거예요. 무슨 무효? 그럼 확정 무효가 되면 이제 병원 누구 쫓아가서 되는 거야? 을 찾아서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야? 책임 물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야. 이게 무슨 대리? 이게 무권 대리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의 공방전? 상대방하고 누구야? 예? 아버지 본인과의 공방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118페이지 보세요. 자, 1. 본인에 대한 효과 있습니다. 130조 박스 해두시고요. 118페이지 130조 무권 대리 관련된 조문 박스 하세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에 대리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뭐하지 아니하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장 있죠. 네? 밑에 문장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본인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후에 효력 발생을 원한다면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무권 대리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 숫자 얘기했어요. 확정적 무효가 몇 번? 확정 무효가 뭐예요? 확정 무효 2번으로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 추인해서 확정 유효로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 확정 무효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즉 무권 대리는 본인 추인에 의해서 유효될 수 있는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일명 뭐죠? 불확정 무효 효력이 몇 번? 효력이 1번이란 말이야.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거기 기억 제목이 뭐죠? 색깔 칠하시고요. 기억 본인의 무슨 권? 추인권 색깔 칠하시고 옆에다가 써봅시다. 화살표 행사했습니다. 화살표 행사 화살표 확정 유효가 됩니다. 본인이 무슨 권을 행사하면 추인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 유효가 됩니다. 거기 뒤 속에 있는 거 지금 읽을 필요 없습니다. 흐름 파악하셔야 되고요. 다음 119페이지 니은 있습니까? 니은
본인의 취임 무슨 권? 거절권 옆에다 화살표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응? 확정 무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망나니 아들이 한 그 매매계약이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는데 아버지 본인이 뭐 해주면 추인권 행사하면 뭐가 되고 확정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된다 그런 뜻이야. 자 넘겨보시고요. 자 상대방 효과가 있습니다. 자 기억에 무슨 권? 채권 있습니다. 131조 표시하세요. 전체 박스 하시고요. 상대방은 무슨 권? 최고 독초권이에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취녀협답을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자, 가로 묶어봅시다.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자, 두 글자 쓰세요. 침묵입니다. 침묵. 점점점. 아무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자, 침묵하면 그 본인 입만 쳐다볼 수는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효과를 결정해버렸어. 추인을 뭐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 거기 기억에 채우권 있습니까? 자, 채우권 행사 써보세요. 채우권 행사. 화살표 본인 침묵. 화살표 추인 거절. 지금 무슨 얘기 있습니까? 뭐에서? 거기 조문 그대로 한 거예요. 131조. 뭐에서? 최고해서 본인이 뭐 하지 않으면 답이 없으면 침묵하면 추인 뭐다? 거절. 그러면 확정 무효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무효? 확정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 자 한편 밑에 니은의 철회권 있습니까? 철회권 134조. 자 철회권 옆에다 써봅시다. 화살표 행사. 화살표 확정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누구하고 누구의 공방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을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구 입장에서요? 자, 상대방이 묵권들이 망나니 아들과 계약을 하게 되면 둘 중 하나야. 그 매매 효과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랄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거기 철회권을 던진다. 무슨 권? 무슨 권? 조문 나와 있는 거예요. 철회권 던지는 거예요. 이게 몇 조? 134조를 던지겠다. 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효과를 뭐 한다면? 원한다면? 한번 던지는 게 뭐예요? 찔러본다. 무슨 권? 최고권을 한번 던져본다. 그 얘기예요. 자, 최고하는 얘기는 131조에 있습니다. 몇 조요? 그럼 최고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네? 아버지 본인한테 갔죠? 네? 그러면 본인도, 아버지 본인도 둘 중 하나네. 네? 뭐 하든지 계약을 뭐 하든지 원하든지 아니면 뭐요? 둘 중 하나는 얘기예요. 원하면 뭐 던지고 예? 추인권 던지면 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응? 추인을 뭐 한다? 거절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132조에 나옵니다. 몇 조요?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 효력이 이게 나온단 말이야. 자, 문제는 최고를 했는데 뭘 했는데 최고가 갔는데 본인이 아까 뭐 한다면 점점점 이게 뭐죠? 답이 없어. 침묵이 나타나면 효력을 어떻게 결정한다? 응? 추인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로 본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추인하게 되면 효과가 가겠지만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누구께서는 상대방은 이제 누구 찾으러 가야 돼요? 네? 막나니 아들 무슨 대리? 무권 대리인을 찾아가서 책임 물으면 돼. 그게 마지막에는 135조야. 몇 조요? 자, 135조 우측에 있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 책임.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 뭐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 뭐요? 추인받지 못했다. 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두 번째 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했거나 자 알았거나에다가요 조그맣게 알파벳 소문자 A 뭐했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입니다 A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B죠 알았거나 뭐요 그 다음에 또는 무권 대리인이 모이면 여기 대리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무슨 자? 제한 능력자. 거기다 C라고 하세요. 그럼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제1항을 뭐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적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뭐도 아니고 A도 아니고 또 바뀌어야 되지. 또한 뭐도 아니고 또한 C도 아니어야지 책임 묻는 거지. 그럼 이것도 몇 주의 연장선에 있는 거야. 107조 아니라면 아니 연장선에 있는 조문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 이거지. 요것만 기억해 보세요. 자, 망나니 아들과 예? 계약한 사람 이름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최상철. 아까 망나니 아들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프린트물. 무권들이 막나야들 있죠? 거기다 반대 화살표 하시고 상대방 그 상대방 이름이 뭐다? 기억하세요? 뭐라고? 최가 뭐예요? 최고권이고요 상이 뭐예요? 상대방이고 철이 뭐다? 꼭 기억해 두세요. 문철? 그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은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